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경님 반갑습니다. 예. 예, 저 주식 사서함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3,000당 제약이요. 3,000당 제약이요? 매수가나 예, 매수,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28,100원에 50%요. 128,100원에 50%시고요. 이 점은 예. 어떤 게 또 고민이 되실까요, 이 종목? 아 이게 내가 어제 샀는데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 몰라가지고 전고점을 지금 돌파해가지고 올라갔길래 내가 들어갔거든요 그거를. 예 좋습니다.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3,000당 예. 제약은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원탑 전문가님.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받아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우선 3,000당 제약을 지금 보니까는 금요일 종가가 127,000원이었다. 근데 예. 매수가가 128,100원이라고 하셨고 비중이 50%시죠? 네. 예. 뭐 앞서 한 4월 달쯤에 매수하시고 좀 기다리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아니 예. 내가 이거 말고요. 네.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다른 거 그 리가캠바이오를 설전에 47,700원에 한번 사가지고 거기서 예. 하고서 일로 옮긴 거거든요. 이거. 아,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우선은 3,000당 제약이 그래도 이제 보유 종목이니까 더 중요한 거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바이오 관련주 섹터들이 뭐 바닥권에서 현상에서 올라온 종목군도 있고 이렇게 3,000당 제약 같이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 상승하는 종목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하반기 쪽에 가면 갈수록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식물보안법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비만이나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 이쪽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차트를 통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대응 전략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근데 아마 앞전 고점 가격대가 한 15만 원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지금 추세적으로 최근 또 물질 특허 소송에 승소를 하면서 그게 또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 고점이 한 15만 원 가격대까지 그래도 한 번 더 반등세가 나올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예. 우선은 15만 원 정도 갔을 때 그래도 또 비중이 또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50% 항상 아무리 좋은 종목과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 매도를 하실 때도 한 번에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도 방법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5만 원까지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잔량은 이제 추후 흐름에 맞춰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